안녕하세요. 7월, 8월, 9월 양띠 분기 총합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 양띠의 분기운은 애정은 넘치나 대범성이 다소 약한 양이 대범한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양은 호랑이 앞에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스스로 나약해 보이는 자기 비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편협한 생각이 계속해서 한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매사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활동하는 용기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일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효과는 그만큼 없어지고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로막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뢰하려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지레 겁먹고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향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 놓치는 것도 많아집니다. 취업이나 시험, 계약, 사업, 연애 등 목표보다 약간 낮게 기준을 세우거나 눈높이를 조금 낮춰 실력을 쌓아 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체크해보고 수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나만의 작은 세계에서 안정을 느끼는 양이지만 호탕한 호랑이를 한번 흉내내 본다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로 고민했구나, 위축됐구나 하면서 숨은 가단성이나 가감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도 뭉쳐있는 양을 쉽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니 여유를 갖고 시간을 예상보다 넉넉히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양띠의 7월운은 본인이 스스로 주변의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으며 가까운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없는 달입니다.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달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달은 아닙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지는 마세요. 흐름은 평범한 달이 되겠으며 고집은 강해지는 달이지만 나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편하게 보내기에는 딱 좋은 달이 됩니다. 양띠의 8월운은 활동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 달이니 안에서 일을 보던 사람도 밖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손익이 없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놀이나 게임 등도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익을 따져야 하는 일이라면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번 달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이 달을 활용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는 달이 아니며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기운은 다소 빠지겠으나 그냥 이번 달은 즐기는 달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양띠의 9월운은 계획했던 일에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무산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일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달이니 몸이 고되고 힘든 달입니다. 실수가 잦은 달이며 주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면 손해가 따르는 달이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7월, 8월, 9월 양띠 분기운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